우리 박씨 기주야. 어? 본인이 들어오는데 여자잖아 본인이. 여자 향기가 냄새가 나. 어? 어떻게 하셨어요? 뭘 어떻게 알아? 여자를 좋아해요? 본인? 아니요, 어제 여자랑 있었어요. 여자랑 있었어요? 그래서 그렇구나. 들어오는데 본인 여자잖아. 충분한 여잔데 여자의 향기가 싹 나, 나한테. 나는 누구랑 사랑을 하지? 여자랑?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아요.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뭐 다 좋네? 아니 여자랑 자고 있으면 남자 몸이 생각나고요. 남자랑 자고 있으면 여자 몸이 생각나고요. 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남자랑도 자고 여자랑도 자는데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미쳐버릴 것 같아요. 그럼 여자랑 자면 남자가 생각이 나고 남자랑 자면 여자 몸이 생각이 나네? 네. 그럼 뭐 남자랑도 자고 여자랑도 자고? 네. 왜? 본인은 태생에 태어난 거는 여자잖아. 네. 사주는 남자야. 사주는 남자고 태생에 태어난 건 여자고.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할 수는 있어. 하지만 내가 결혼하고 살 수는 없거든 어차피. 네. 이게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근데 그게 무슨 꼭 죄를 지었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. 죄를 지었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죄 짓는 건 아니니까 뭐 성욕이 땡겨서 뭐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자유니까. 뭔가 스릴을 느끼고 싶어요. 그러니까 뭔가 그런 성에서 스릴을 느끼고 싶고 뭔가 만족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여자랑 자는데 남자가 생각이 남자 몸이 생각이 나고 어? 남자랑 자고 있는데 여자 몸이 생각이 나면 이게 계속 바뀌어가야 되는 거잖아. 요즘에 뭐 남녀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. 많기는 한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꼭 귀신이셨다고만 생각을 해요? 그냥 좀 모르겠어요. 술을 마시고 막 그런 섹스가 계속 생각나고 근데 또 여자랑 하고 있으면 남자도 생각나고 뭐 남자랑 하고 있으면 여자랑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런 섹스 같은 것도 검색해서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막 그렇지 뭐 기본이지 뭐 카페 가고 하고.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이게 점점 그런 생활에 막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 그거야 모르겠고. 익숙한 거야 귀신이 붙은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럴까요가 아니고 나야 그게 본인이야 본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스릴을 즐기고 내가 뭔가 만족을 못하고 그런 사주를 본인이 갖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내가 왜 이래 하면 사람들 어디 정보를 가면 귀신이었다 그러지. 네. 아니야. 본인이야. 본인 그대로 있잖아. 이 증상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.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? 아직은 멀었어. 본인 지금 37살이잖아. 네. 한 45 정도까지는 계속 그럴 거야. 풀고 살아, 그냥. 어쩔 수 없어. 풀고 살아. 어차피 결혼 안 할 거잖아. 즐기고 살면 되지, 뭐. 뭐가 걱정이야.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. 그래도 여자랑 섹스할 때 남자 생각이 나고 남자랑 섹스할 때 여자 어쩔 수 없지 난데 뭐 그게 귀신 때문 되잖아 그지? 네. 근데 아니야 그게 본인이야 내가 뭔가에 만족이 계속 안 되기 때문이거든 더더더더한 것을 내가 만족감이 없으니까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건데 그게 정보로 가면 귀신이 씌어서 너 그렇다 그 다음에 괜찮아서 분명 그 소리 할 거거든 네 부터 해봤어요 아니야 안 돼 나야 나 본인이기 때문에 구슬해도 안 되고 내가 뭘 해도 내가 재미와 흥미 뭐 만족 이게 100%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한 45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그냥 그러고 즐기고 풀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45 정도 5-6 정도 넘어가면 그게 좀 줄어들 거야 그럼 줄어들어도 하긴 할 거잖아요 조금가 좋아진다는 거지 남자하고 할 때나 여자하고 할 거나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구분을 할 거야 그때 되면 구분은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그대도 안 돼 근데 바보같이 맨날 사기는 또 당하네 다 뺏기면서 그 짓거리 하고 다니네 본인은? 그래서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이게 좀 더 이런 스릴을 찾게 되니까 더 이렇게 이게 좀 일상생활도 조금 막 사이코지 이게 정신병자야 어떻게 보면 사이코야 본인이 이게 정신병자지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라뇨 사이코라니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래 빚에 본인 빚 있지 네 돈이 엉망진창해 돈 줘가면서 돈 주고 뭐 주고 뺨맞는다잖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난 또 이 사람하고 만족하면 뭐 가방도 백도 사줘야 되게 돈을 써 이렇게 하면서 또 만족이 안 되고 또 이 사람을 하자면 또 저 사람 생각이 또 나고 오늘 엉덩이 큰 여자 생각이 나면 내일 가슴 큰 여자가 생각이 나고 아니야?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사이코지 그게 뭐야 사실은 우리 막말하는 거야 막말 사이코지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어
나야 나. 귀신 붙은 거 아니야. 내가 볼 땐 귀신의 기운은 없어. 나 본인의 성향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가야 돼. 막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겠지만 어쩔 수 없어. 내 스스로가 개척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. 아니 구태도 안 돼. 일상생활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? 구태 받잖아. 네. 안 되잖아. 네. 안 된다니까.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다잖아. 모든 게 노력의 시작의 반이라 그랬어.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어. 그냥 뭐 다 끊어야 돼요 그러면? 다 끊든지 빚 갚으려면. 안 되잖아 그것도. 네. 그렇잖아? 안 되니까 대출까지 받았겠지. 그것도 어떻게 다 갚으려고? 또 받을 거잖아. 대출만 되면 나라에 지금 대출 막아서 대출도 안 될 텐데. 그러니 어쩔 수 없어. 내가 뭐 돈이라도 말라서 돈이 없고 대출도 안 되면 이제 조금 줄어들겠지 뭐. 어?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뭐 귀신 때문에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. 방법이 이럴 때는. 맞죠? 네.